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오늘은 볶음 요리, 조림, 찌개, 국물 요리, 나물 무침 등 각종 요리에 넣으면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만능 맛간장 소개합니다. 보통 맛간장 레시피를 보면 설탕이나 물엿 또는 사과, 배 등 과일을 넣어 단맛을 추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볶음 요리나 조림 요리 할 때는 단맛 때문에 맛이 좋지만 나물이나 찌개 요리 또는 국물 요리에 넣게 되면 그 단맛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맛을 감해하지 않고 맛간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직간장이라고 집에서 만든 직간장을 시중에 파는 양조간장과 섞어서 만들면 훨씬 맛있는 맛간장이 된답니다. 만약 직간장이 없다면 그냥 시중에 파는 국간장을 넣으시고요. 국간장도 없다 그러면 일반 간장을 넣으세요. 만능 맛간장 만들러 가볼까요? 넉넉한 크기의 냄비를 준비하고 물 1800ml를 넣어줍니다. 물과 간장의 양은 동일한 양을 부어줄 거예요. 양조간장 1L와 국간장 800ml를 넣어줍니다. 미림 500ml를 넣어줍니다. 미림을 넣어야 냉장고 속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합니다. 다시마 두 조각 넣어줍니다. 사방 10cm 크기예요. 건표고 버섯 3개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국물용 멸치 한 줌 넣어주는데요. 저는 멸치똥 제거 안 합니다. 멸치가 좋으면 비린내가 안 나는데요. 만약 비린내가 난다면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넣으세요. 건고추 3개 넣고요. 대파 1개 반 넣어주시고요. 양파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 씻고 손질해서 넣은 거예요. 통마늘 30알 넣고요. 무가 없어서 당근 반 개를 넣었습니다. 무가 있다면 무 넣으세요. 생강은 마늘 크기로 3토막 점여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건새우, 고추씨, 대파뿌리도 있다면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불에 올린 후 센 불로 켜주세요. 끓어오르면 1분 정도만 센 불을 유지하시고 약불로 줄여 30분 끓여주면 끝나는데요. 뚜껑은 살짝만 걸치듯 덮어주시면 됩니다. 30분 끓인 맛간장을 1시간 정도 식혀준 후 체에 걸러주고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맛간장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